찬이야, 이모 엄마랑 얘기 좀 하게 먼저 들어갈래? 네. 시간에 웬일이야? 아버지, 언니 때문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. 이제 속 시원해? 혈압 때문에 쓰러지신 거야? 그건 알아서 뭐 하게. 언니는 한의만 있으면 되잖아. 같이 가. 아버지가 지금 언니 얼굴 보고 싶으실 것 같아? 잠깐만 기다려. 왜? 이번엔 또 쫓아가서 아예 돌아가시게 만들게? 언니한테는 한이가 먼저고, 한이가 중요한지 몰라도 나한텐 아버지가 전부야. 한 번만 더 언니 때문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언니라도 안 봐줘. 그때 언니 용서 안 해. 네가 뭔데 한이를 보내? 네가 뭔데 네 맘대로? 누나 때문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하고 고모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 손에 맡겨질 뻔했던 아이야.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? 아직도 모자라? 엄마, 애야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 욕심이나 차리는 게 그게 엄마야? 누나 양심도 없어.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그래, 미안해. 미안하니까 이제라도 내가 키우려는 거야. 장재용, 그 자식이 끝까지 누나한테 안 와도 그래도 애는 데려다 키울 거야? 그래, 그럴 생각 추호도 없겠지. 애는 그 자식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그 자식이 없으면 애도 필요 없겠지. 한경수한테 네가 가르쳐줬지? 별장, 내가 가르쳐줬어.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당장 쫓아가서 그 자식 끌고 가라고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줬어.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 그랬지? 한 번만 더 끼어들면 누나야말로 그 자식이든 애든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땐 내가 먼저 한경수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알아서 해. 설마 한경수가 감옥에 가 있는데도 그 자식이 누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, 우리가 강제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 영감이 지발로 데려다 놓고 간 건데 지가 왜 나서서 도로 보내냐고요, 도로 보내기를. 고모, 진주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들어오라 그래. 진주 금방 들어왔어. 성준이가 들어오라고 전화했나 봐. 저것 봐. 한이를 내가 보낸 것 같다 아닌데 나한테는 펄펄 뛰고 난리부터 치더니 성준이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올라가는 거 봐. 왜 이래? 난 저기 집에 그냥 못 둬. 주제를 모르고 날뛰어도 분수가 있지. 집까지 게 어디서 감히. 흥분하지 마.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돼. 저기 집에가 성준이 별장까지 태워다 준 거야.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란 말이야? 네가 지금 진주제 족치면 쪼르르 내려가서 성준이한테 다 고해 바칠 텐데 그럼 성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그래서? 저따위 기집애한테 당하고 그냥 참으란 말이야? 일주일만 참어. 오피스텔에 계약했다고 했잖아. 일주일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갈 걸. 그거 못 참어? 한이 데리고 나와. 한이는 왜? 한이까지 여기서 세울 순 없잖아. 됐어,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냥 들어가.